자,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요, 이 기술을 못 하시는 분은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하셔서 배우셔야 돼요. 자, 터널 들어가서 받아치기인데요. 터널 들어가서 1번 반이에요. 아까는 6번 반이었고요. 1번 반, 1번 반, 1번 반. 자, 여기서 받아치기 말은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이 발을 배우셔야 돼요. 예,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하셔서 다 가르쳐 드립니다. 서너 번, 많이 받아치지 말고요. 서너 번 정도. 마지막 한번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여기서 하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는 보통 터널발 들어가서 허리에 손을 하는 게좀 무난합니다. 자, 여기서 방향가락이라는 기술이 나오는데요. 역시 아까 터널로 했으니까 다시 터널 들어가서 손을 누르면서 이렇게 손을 바꿔지 않습니다. 손목까지 해서 여기서 1번 발로 건너가서 자, 기본 방향다독이 여성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사이드 쓰는 게 좋아요. 사이드. 그래서 여성을 딱 보내놓고 여성이 지나가면 쓰고 들어가서 여성이 지나가면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방향 따돌기는 그대로 여성한테 등모이면서 건너가죠. 다시 한번 사이드 이때는 이렇게 카트 주셔도 돼요. 그래서 돌려서 잡아서 등 뒤로 건너와서 한번더 하는 거예요. 시간 끌어야 되니까 열번 해도 되는데 한두 번만 할게요. 그래서 뒤에 서서 요거는 많이 하셔도 돼요. 5번까지. 하나, 둘, 셋, 넷, 5번까지 해서 돌려주고. 다시 한번 서운하니까 다시.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려서 다시 건너가서. 요번에는 아래로 건너가네. 아까는 위로 건너갔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아래로. 좀 전에는 위로 갔거든요. 아래로. 1번 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감아서. 이렇게 돌아줍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 그대로 밀어주고 그래서 돌려서 어깨 잡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쉬우니까 요 손으로 끝내요. 그대로 요 손으로 어깨 타고 갑니다. 요 손으로 아쉬우니까 이렇게 그래서 1번 발로 나가는 거 카트 쳐서 자 항상 같이 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양손 꼬기 원은 이런 식으로 11번 반 7번 반 기본 반 12개를 알고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양손 꼬기 툭다 하단 전화번호 전화하시면 다 가르쳐드립니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친절해서 문제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리 같이 보고 이렇게 아이 컨택하시면서 건너가시고 7번 발이에요. 건너가는 거 7. 그래서 기본 발을 꼭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는 그냥 1번 발 터널 발 6번 발로 하시면 자, 이 지금까지 배운 동작을 못 하시는 분은 솔직히 아직 사격춤의 사자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전화하셔서 꼭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